그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그 제7강, 저희가 이제 헤리티지 강좌를 7번째 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일제강점기 경제 실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리우미 유타카 조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리우미 유타카 조 교수님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경제학과 학사를 졸업하시고 일본 와세다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 연구과 국제관계학 석사를 밟으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우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교양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귀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개원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조교수, 한국 역사연구원 상임연구원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도리우미 유타카 교수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리우미 유타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때는 대학교에서 한국 사람,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근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나 뭐 명성황후 고종 그리고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독도 문제도 하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하고 기본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의견 차이나 그런 것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응모한 결과로서는 한국 쪽의 의견이 맞다. 일본 쪽은 안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 입장을 제가 열심히 연구한 결과 그렇게 되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 제가 다른 보통 한국사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차이는 제가 일본 사람 때문에 일본 쪽의 주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일본 사람들의 주장은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막상 자세히 들으면 어? 맞는가? 이상하네? 어? 맞기도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얕게요. 왜? 그런 의견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많이 들어왔어요. 항상 듣고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 주장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독도에 관해서도 위안부에 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대학교 강의 때 1시간 40분 그 정도 강의를 일제 감정기의 경제 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번 정도 걸쳐서 강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1시간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한 번에 수업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그 아무렇게 준비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미안하다.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내용, 흥미로운 내용 다 그 집중해서 힘을 다 써서
열심히 강의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강의하기 전에 제가 정말로 해야 되는 말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에서 저도 살게 되고 20년 지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기시다 수상이 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거를 장면을 볼 때마다 일본 수상들이 좀 제대로 사과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한국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본 정치가들은 너무 역사를 몰라요. 역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이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사과를 요구하냐,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제사회 속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 정도지. 그런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역사 자료나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읽기가 쉬워요. 한국 역사학자보다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와, 이런 나쁜 짓을 일본 사람들이 했구나, 이런 경험을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경험을 했구나,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슬프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을까,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 중에서 누가 있냐, 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정치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일본을 좋아해요. 한국도 좋아하지만 일본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요리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일본 만화도 많이 보고 있고, 그런 거를 그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도 제 조국인 일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의미에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과를,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감정기 견제 실상인데, 자기소개, 제가 도리움이 있다고 해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문대 역사학과, 교양학과, 간사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대구 가톨릭대에서 역사 교육과 조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책을 출판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흐름으로서는 먼저 수달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크게 보고, 그리고 세계 여러 가지 식민지와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일본이 나쁘지 않았다, 일본 덕분에 한국이 발전한 것이다, 그런 의견을 소개하고, 그 후에 제 의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으니까 모르는 부분이나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몇 개라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그것이 제가 수업도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것이 수업이라면 여기는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열심히 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가벼운 말로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수달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수달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보통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수달론이라는 말은 잘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일본이 조선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져가 버렸다. 자원이나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 좋은 물자를, 좋은 자산을 많이 일본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한국이 식민 시절에 일제의 감정기 때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생이 많고 너무 먹을 것이 없었어? 없어서 고생했지. 맞는 말이잖아. 수다르롱. 하나도 문제 없죠? 그런데 특히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그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일본이 문자 그대로 강제적으로 건축을 하고 해서 쌀이나 먹을 것이나 냄비나 숟가락, 젓가락이나 먹고 여러 가지 금속이나 그런 것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 수다르.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요. 무슨 의견이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요.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서 부렸다, 투자했다, 투하했다. 일본 우파들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일본이 식민 시절에 일본에 있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서 한국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일본의 은혜를 받아서 철도, 도로, 공장 많이 생겼잖아. 발전 했잖아, 너희들은.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지. 우리는 식민지배는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한국한테 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다. 에이, 거짓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본 여러 가지 대장성 자료나 여러 가지 보면 사실인 것 같대. 여러 가지 보면 볼수록 사실인 것 같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와 맞지 않잖아. 수다르노는 다 좋은 것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살기가 어려웠다고 하잖아. 맞는 말이지. 근데 왜 이런 말이 있어? 근데 이런 말도 그 부분만 생각하면 일본 자료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보면 아, 일본이 한국을 그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 투자를 했구나.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 도로나 철도나 그런 것이 많이 발달됐구나. 물론 제가 소피라면 대한제국 시대에 근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대한제국도 이렇게까지 했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후에 연장선상이지만 일본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식민지 근대화론도 완전한 거짓말이 아닌 것 같대. 어느 정도 진실인 것 같대. 그런데 수다르론도 진실이잖아.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모순 없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면이 성립되어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그 수업할 때는 첫 번째 수업에 이 서류면까지 하고 끝! 아,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은 답을 바로 서류명 하겠습니다. 바로 서류명 하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식민지 근대화로 맞아요. 일본이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가난해? 그거는
일본에서 막대한 자금을 조선에 투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하며 그 막대한 자금의 대부분을 제조 일본인들이 독점해버리는 경제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있어요. 지금은 저의 이야기예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에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그 돈을 다시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에서 갖고 와요. 그 돈을 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다 독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에 살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부자예요. 되게 부자예요. 근데 일본에서 일자리 없어서 안 되겠다. 한국이라도 가를까? 조선이라도 가를까? 해서 한국에 오잖아? 근데 몇 년 살다 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아요. 이상하게 부자가 돼요. 왜? 일본에서 돈을 온다. 근데 그 돈을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장악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식민지 근대화론도 맞지만 그 결과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독점하게 되어 있다. 거기에 작지나 수달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까지 가지고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본까지 가지고 간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여서 어떻게 수달을 했나? 일제가 한국한테 시민 조선에서 일본까지 어떻게 가져갔나? 아니 일본에서 가져온 것은 확실해요. 여러 가지 기록이나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을 가져간 기록이나 그런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지고 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그거를 확보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 돈을 수달을 하고 일본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확보하는 구조였다. 시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시민지 조선에서 도입된 근대적인 제도에 의해 발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대적인 제도가 일본인 우선의 제도이거나 제도는 권병이라도 운영이 불권병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제도는 잘 되어 있어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해요. 그 일제가 와서 그래도 그 법이나 제도나 그거를 잘 했다. 어느 정도 잘 했어요. 근데 그것을 뒤에서 여러 가지 나쁜 짓을 일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경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서 끝나도 되는 정도로 핵심 부분을 말을 했으니까 저로서는 약간 그래도 하루 말이 하나 말했다 그런 기분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세계 식민지 분류가 일제 식민지예요. 근데 이것도 아주 큰 이야기지만 자르게 알기 쉽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 우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파들이 하도 열심히 선정하니까 보통 일본 사람들이 다 믿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절반 정도 믿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인이 일제 식민지는 나빴지만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해요. 서구 열강의 식민지와 차이가 있다. 서양의 식민지는
그렇지 않았다. 수다를 작지만 했는데 일제 식민지는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경성제국대학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죠. 그런 제국대학교까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세계 식민지의 실상을 봐야 돼요. 근데 세계 식민지를 이야기할 때 특의 전류를 자주 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주의하고 동화주의예요. 자치주의라는 것은 자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돈치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치를 인정해요. 그런데 차별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인도, 호주, 캐나다. 인도도 영국 사람들이 영국에서 인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해요.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는 뭐 식민지라는 의식 자체가 별로 없잖아. 뭐 백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억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영국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인도도 인도의 종교, 카스트나 힌두교나 그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국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치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되는 것은 통화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의 알제리 지배인데 알제리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 그거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어요. 프랑스는 남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는데 바다 건너가면 알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가서 알제리가 있구나. 거기에 식민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니까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흑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교, 이슬람교, 중동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백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에 있는 거기에 이슬람교이지만 기독교가 좋다거나 프랑스어를 외워야 된다거나 그런 거를 지도하고 공무원시험을 합격시켜요. 합격하면 알제리 사람들도 프랑스 국가가 인정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일단 공무원이 되면 차별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니까 알제리 사람들이 노력하는 알제리 사람 열심히 출세하겠다는 알제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 프랑스를 좋아하게 돼요. 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잘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리를 지배한 나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나라구나. 프랑스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프랑스도 알제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제리가 독립할 때 독립 전쟁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잘 해주는 그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일제가 그때 1920년대 1910년대 20년대에 알제리를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우리도 알제리 정도는 프랑스가 알제리에 대해서 하는 정도로는 해야 된다. 근데 알제리는 예를 들어서 식민지 예산 국가 예산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제리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는 요구하지만 통화하면 완전히 차별이 없어진다. 그런 것이 통화주의입니다. 근데 일제 식민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일본이 직접 지배한다. 그리고 통화되기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해야 된다. 신사 참배도 해야 된다. 농업 할 때 이렇게 그 모내기 할 때도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시끄러워요. 근데 통화를 요구하는데 완전히 통화해도 그대로 차별을 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의 역사 교과서나 역사서를 읽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한국에 와서 쉬운 역사책부터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떤 것을 느끼냐면 일제 식민 지배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일 지독한 지배였다. 제일 잔인한 지배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반발하는 마음도 없어요. 마음도 없지만 알고 싶어요. 조금 비교해줘. 어떤 지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비교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일제 식민지는 통화주의나 자치주의의 나쁜 점을 모아서 자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통화를 요구하되 완전히 통화해도 차별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구나. 아, 그러니까 나쁘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요시노 사쿠소라는 일본 민권주의자가 3.1운동 직후에 한 강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대. 왜? 자기가 요시노 사쿠소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 줄 몰랐대요. 일본 말을 완전히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고 완전히 일본 사람의 이름이었대. 1920년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너무 우수해서 일본 노 부부가 자기 애기가 없다고 해서 양자로 오지 않냐 그렇게 권유해서 그 사람이 일본 부부의 양자가 됐대. 그러니까 완전한 일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의 조선 전도부에 근무하고 있어요. 일본 당국, 일본이 지배하는 그 한국을 지배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인 줄을 일본 쪽에서도 착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너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일본인한테 양자로 가서 일본인처럼 됐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 월급이 갑자기 3분의 1이 됐대. 왜? 3분의 1. 실력 똑같잖아. 근데 일본 사람보다 우수하잖아.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는데.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우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시노 사쿠소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운동처럼 되어 있다고 그런 보통 이야기라. 그러니까 일제가 식민지배가 나쁘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일본 오빠들이 이런 의견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노예무역 시대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노예무역 시대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그런 나라들이 식민지를 했어요. 근데 식민지라기보다는 아프리카 가서 탱탱탱 해서 나와 이 배 타 해서 그냥 가리브해나 중남미 쪽에 사람을 보내고
그 노동자로 쓰는데 그런 시대는 뭐 정말로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하는 만행이 뭐 있는 행해지고 있는 시절이었고 투자도 대학교도 뭣도 없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이것이 소양 나라들의 식민지였다 그런 거를 일본 우파들이 열심히 주장해요. 그거는 사실은 1930년대 마르촌도부터 일본 국내에서 시작해요. 일본 식민지는 조남폐하가 통치하는 시스템이니까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직 남아있고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믿고 있었어요. 아, 일본은 나쁜 식민지 지배를 하기는 했지만 서구 열강과 비교해서 투자를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노예무역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서구 열강도 식민지에 대해서 졸도를 건설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왔구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가 일본 우파들이 지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1910년대, 20년대는 열심히 비교하고 있었어요. 서구 열강의 식민지는 이렇게 절도를 건설하고 조수지를 만들고 농경 연수로를 확보하고 열심히 그렇게 식민지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투자하지 않는가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우와 이런 시대도 있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전체를 볼 때 노예무역 시대에 정말 나쁜 식민지와 보다는 아주 좁지만 그래도 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넘어가요. 대만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의 수달 부정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무슨 이야기냐면 돈을 갖고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갖고 왔다는 것은 보다 정말 중국은 식민지 근대화론 등장해서 수달을 부정하게 됐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역사 교과서를 보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나와요. 1912년부터 1918년.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토지는 일본 사람들의 소유가 됐다. 아주 나쁜 것이라고 배워요. 그런데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래. 왜? 그 실제로 토지조사 사업 때 기록,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도치 대본이나 잠보나 그런 거를 열심히 보면서 조사한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아 수달은 거의 없었구나. 신고하지 않는 도치를 빼앗아갔다고 하는데 신고하지 않는 도치는 1% 이하였구나. 그리고 일단 결정하면 또 항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록을 보면 결정한 그러니까 도지의 소유자가 결정한 뒤에도 후에도 항의하면 70% 정도는 항의한 대로 수정하고 있어요. 일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네. 그러니까 도치조사 사업에서는 수달이 없었다는 것은 거의 밝혀졌어요. 여기에서 열심히 아니 그래도 수달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아.
여러 가지 봤어요. 저도 신용화 선생님의 그 책이나 뭐 여러 가지 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 맥락으로 볼 때는 여기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사르스 다른, 그러니까 사르를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렸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1940년대가 되면 그 돈을 대가도 내지 않고, 뭐 그냥 마음 그대로, 말 그대로 간제적으로 수다를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그 지주들이 일본 상인들한테 팔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가는 것이니까 수달이 아니라 수출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정말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열심히 주장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약간씩 있지만 소득능력이 그다지 없어요. 이쪽에 소득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할 때,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부탁해야 돼요. 납득하지 않.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아니, 사실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견제도 잘 모르겠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이 부분은 납득이 가네. 그래도 이 부분은 납득 안 가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러면, 1910년대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실은 토지조사 사업에 수달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각종 세금, 증세, 특히 가옥세가 심해요. 그러니까 가옥세 내기 위해서 지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역제도, 무상로 간제 징용, 그러니까 한국 국내에서 도로 공사, 철도 공사를 돈을 받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도로 공설이나 철도 공설을 1910년대 한국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철도, 그러니까 도로가 1m 부기였는데, 그것은 5m로 확장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면 그 토지가 필요하잖아. 그 토지는 대개 간제 기부예요. 사실은 토지수용법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적당한 대가를 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일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박해서 그 간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달은 수달이잖아.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에서 수달은 없지만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토지담보의 악용. 일본인으로부터 토지담보로 빚을 내서 그 기한 내 날에 제대로 견제하려고 해도 그 날짜에, 그러니까 돈을 일본 사람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갚아야 돼요? 8월 며칠,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네? 그러면 토요일에 일본 사람한테 띵동 해서 가서 돈을 갖고 왔어요 했는데, 그 일본 사람이 없어져요. 돈만 쪼가요.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여기에 놔두고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한 것 같고 어쩔 수 없네. 그렇게 가니까 3일 정도 후에 그 일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기한까지 갖고 오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그 담보가 된 토지를 다 가져가는 그런 수달을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나쁜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경찰이나 그 통상소나 그런 그 법원이나 그런 것이 확실하게 건변하게 있으면 아, 그 일본 사람이 나쁘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 가지 있어서 그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수단은 없었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아, 그리고 그 토지 문제인데 토지 문제는 그 누구였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걸쳐서 수리조합 사업을 통한 너무 연리한 수달이 있었다. 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990년대 말, 2000년 초에는 일제 감정기의 제일 큰 수달이라고 믿어온 도치조사 사업과 수달과 살 수달이 수달이 아니었다는 거 학술적으로 밝혀졌어요. 난리 났어요. 역사학계에서 그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론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시민지권대화론 서적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본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책이 나왔어요. 근데 상징적으로는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이에요. 근데 그것을 숫자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숫자가 1910부터 194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 감정기 한국의 경제 성장 있었다는 책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주 동해 숫자가 많고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런 책을 보면서 우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대 역사학의 황혼. 황혼이가 밤이 온다.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아니라요. 근대 역사학의 새로운 출발이 밝은 미래가 아니라 황혼. 무슨 이야기냐면 근대 역사학은 시민치 근대화론 때문에 근대화론 많이 아니지만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그런 책이. 그런데 거기에서 개발 없는 개발이라는 책이 나왔어. 그것이 아주 희망적인 책이었어요. 자세히 나와 있으면서 아 한국이 이렇게 가난했구나 그것을 증명한 책이에요. 역사학계에서 강한 반론이 나왔다. 일제 감정기 조선인들의 빈곤을 자세히 실증했어요. 아 이렇게 가난했구나. 근데 경제학계로부터도 시민지권대하는 사람들부터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시민지대 한국인이 가난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은 가난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것을 증명을 한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2005년에 서울대학교에 다니면서 그 근대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아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봐야 되지. 다
구입하죠.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싶은 사람 후후후후 그런데 다 거의 근대사 파트에 있는 사람들 다 구입했어요. 근데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읽었는데 우와 대단한 책이다 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쓰다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면 쓰다리라는 것은 그 일제 식민지를 서류명하는데 타당하지 않대. 무슨 이야기냐면 쓰다리 없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일본인의 의도적인 쓰다리는 없었대. 그러니까 한국인은 결과적으로 가난해졌다는 주장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소유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을 가져왔다.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일본인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그 자산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한국인들은 원래 가난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난한 상황이었다. 그 주장이에요. 그 주장을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는 아니다. 왜? 제가 너무 많이 일본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재험기를 많이 읽었어요. 일본에서 너무 가난해서 아이고 안되겠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인들이 부자가 아닌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밝혀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박사논문으로 이 부분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50분 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